이제 각 이제 항목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들어가 봅시다. 예, 부모들. 그래서 부모덕을 우리가 보완할 때 어떤 모양으로 취할 것이냐. 그래서 음양 측면에서는 음양에서 가장 보편적 지어오는 게 조후라죠, 그죠? 그래서 조후적인 어떤 측면에서 조후가 기울어져 있으면은 아무튼 그 부모 혜택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혜택이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후가 기울어져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거래 뭐 갑자에 그다음에 을축 뭐 이런 식으로 지지구성이 해자축이라고 하는 인자가 몰려 있을 때 이 축 자체가 생긴 모양이 뭐죠? 그죠? 정제고 또 뒤에 우리 신살편에서도 따져보겠지만 천을기인 이 천을 귀인은 조후가 기울어져 있어도 기본적인 작용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을 기운이 보통 월이나 연에 들어와 있다는 뜻은 그 신분의 출발이 그 귀인으로부터 원래 출발하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 삶의 근거지가 귀인이니까 대체로는 집안이 좋거나 경제적인 그 혜택이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적 혜택이 유효하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가 해석이 되는 것이고 또 태어난 달에 있는 그 정제가 놓여있다 하더라도 대체로 그것이 훼손됨이 없으면 그러니까 형충파의 공망 이런 것들에 의한 훼손됨이 없으면은 보통 그 부모덕을 원만하게 본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무엇에 의하여 대음량이 되는 그 조후에 의하여 왜곡되어 있을 때는 이것이 뭐냐면 대음량에 의해서 왜곡된 것은 항상 뭐냐 치우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치우쳐져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소위 우리가 하는 여러 사람 하는 말 중에 무늬만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무늬만 귀인이고 무늬만 정제다. 그래서 예금 통장을 받긴 받았는데 얼마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받지 않은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할 수 없으니, 뭐라고요? 그 덕과 은혜가, 모서려요. 크게, 치우쳐져 있더라. 근데 여기에서 뒤에 가면은, 우리가 남녀론이라는 것에서 대체로 남자는 무엇을요? 음물이죠, 그죠? 음에 속하는, 사유축이나 신자진인자로서, 이렇게 조우가 기울어져 있을 때에는, 의외로, 실속을 크게, 이룩할 수 있는 어떤 인자로도 봅니다. 그게 뭐냐면, 땅이 그냥, 있긴 한데, 그 당장 현금화되거나 활용되거나 소용되는 정도가 부족할 뿐이고, 부족할 뿐인데, 대체로 그냥 그 좀, 오랫도록, 규모가 좀 크든지, 오랫도록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 활용도가 크게 생길 수도 있는 이런 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활용되는 어떤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큰 조후의 그 해결 시기, 조후적으로 기울어진 것을 해결해주는 시기인데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음양적으로 치우쳐 있다든지 합에 묶여있죠, 그죠? 이런 모양은 대체로 그 충에 의하여 그 해소되어주는 어떤 시기에 이르러서, 부동산의 어떤 매도나 현금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부모 혜택이 결국 구체적으로 나에게 드러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이제 지금 이 부분에서 음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조후가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혜택이 뭐예요? 치우쳐져 있다. 이게 부분에 불과하다. 이게 치우쳐 있다는 것은 항상 뭐냐면 없는 것이 아니라 부분에 불과하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일단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후가 잘 갖춰진다는 것은 어떤 팔자든 봄날에 달리기를 하는 거북이와 겨울에 달리기를 하는 거북이를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누가 빨라요? 봄에 하는 거죠. 조후가 이미 인간이나 모든 천지 만물의 그 활동 환경이
원만한 어떤 시기에 이르렀을 때 그 양이라든지 결과물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부모법을 논할 때도 음양적인 논리를 취해보는데 이제 그 음양적인 논리는 이제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많이 뭐 채택하라는 말을 떠나서 그냥 저절로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니까 부모덕의 해석에 적용이 되고 적용의 어떤 방식에 있어서는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어떤 것으로서 주로 해소한다 이거죠. 예.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 이제 오행적인 측면에서 따져가지고 땅바닥이 우리가 오행적인 측면에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인자가 있을 때에 이 중에서 그 자체로서 무엇을 상징하는데 금전적인 혜택을 상징하는 인자는 뭡니까?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오행적인 어떤 측면에서 대체로 그 금의 인자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설사 그 팔자 자체에 드러난 인자가 그것이 겁재를 하더라도 그런 샘플이 오늘도 있었는데요. 예. 자, 그래.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조부적으로 볼 때는 심한 왜곡은 아니지만 태어난 달의 그 기운이 뭐예요? 오미신유 이렇게 해서 이제 음이 그죠? 네 칸 이미 나아간 단계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음의 기운이 네 칸, 나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글자들도 전부 다 뭐예요? 신자진이라고 하는 인자로서 에어 사이즈에 있어가지고, 조후적으로도 좀 기울어져 있는 모양이죠. 조후적으로도 기울어져 있는 모양이고, 뒷날에 이제 그 여러분들 그 격용 있죠. 격용, 거기 뭐 격용설에서 우리 격을 채택해 올 때, 저 격은 어디에서 해당돼요? 투출이 안 되더라도 이 자체가 자원묘 위에서 오를 제외하고는 뭐 이게 자체가 양인격이죠. 그죠? 그래서 양인격은 무엇을 파하고, 죄를 파한다. 죄를 파한다. 죄를 깨뜨린다란 뜻이로써 결국 궁극적으로는 육친적인 운동이나 작용에 의해서 결국은 그 실제 재물이 깨어지는 환경이 와요. 실제 어쨌느냐 이게 이분이 집에 사는 그 이제 보통 그 관급에 속하는 그 납품업을 하는 가업에 가담을 했다가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입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더라? 결국은 재물이 깨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양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부모 덕을 줄인다 이거예요. 부모 덕을 그죠? 쪼개어 버린다. 그건 맞는데 뭐냐면 이 재파도 뭘 받아야 깰 거 아니에요. 받아야. 근데 그 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 큰 규모로 받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이 오행적으로 이런 그 세금자나 흑토자가 있습니다. 근데 흑토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술자나 소축자는 오행적으로 토의 속성이 강하다, 약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일주가 술의 어떤 편제를 보아서 편제 또는 뭐 을목이 그 술의 어떤 편제를 보아서 그래서 이 경우는 물론 금의 성질을 많이 취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혜택은 있다 보지만 그 혜택이 허부하다고 본답니다. 허부하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술 같은 경우 이건 정제니까 정제로서 부모 혜택의 어떤 기본적인 인자가 많이 반면에 이 월에 있는 편제 같은 경우에는요 편이라고 하는 것의 속성은 뭐냐면은 기복 등락 이런 거예요. 기복 등락. 그래서 줄 잘 서면은 많이 받고 줄 못 쓰면 못 받는다. 이런 속성을 가진 게 편제 속성인데 개술자는 뭐냐면 남들이 보면은 무엇으로서 편제로서 크게 보아주지만 내용상 뜯어놓고 보면은 먹을 것이 없다. 그만큼의 그건 아니다 그죠. 이거에 어울리는 어떤 문구가 어디 가면 있느냐면은 그 대게집에 가면 있어요. 대게집에 나를 아는 자는 버릴 것이 없다 하고 나를 모르는 자는 취할 것이 없다 한다. 그게 이제 밖으로 보면 뭐가 커 보이는데
알맹이로 보면은 부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건 지지 자체의 어떤 글자 자체의 모양새죠, 그죠? 그래서 오행적으로 보통 우리 뜻을 치유해낸다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오행적으로 금이나 토의 환경, 물론 수도요. 수도 운동 자체가 뭐예요? 응집이죠, 응집. 그래서 응집이라고 하는 인자 때문에 보통 작은 공간에 많은 것을 담는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대체로 좀 가치 있는 것으로 봐요. 가치 있는 것. 그래서 똑같은 육체 이럴 경우에 우리가 토나 금이나 수에 의한 것은 실제로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음양을 쪼갤 수 있겠죠, 그죠? 양운동, 물론 토의 중간에서 우리가 양운동이 마무리되고 그다음 토에서 토음술 만들어지면 이놈이 뭐예요? 음운동이죠, 그죠? 부모 혜택에 있어서 주로 그 정신적인 혜택의 어떤 인자는 어디에서 목이나 화가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실질적인 거, 실하고 질, 그죠? 실제적인 것은 어디예요? 음에 속하는 놈들이 그걸 대표하기 때문에 오행적으로 토, 금, 수 이것을 취해오는 것일 때 대체로 그 부모 혜택, 경제적인 보상이 좀 더 손쉽게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극히 많이 참작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오행적인 어떤 요소에서 참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오행적인 요소에 의해서 좀 취할 수 있는 건 대체로 이제 목화가 태어난 달에 차지하고 있는 경우 주로 정신적 혜택이 많아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토금수는 대체로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많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제가 비중 차이를 좀 적어드려요. 이게 뭐 전부 다 프로테지는 뭐 10%로 이렇게 기준한다면 여기 있는 도구들을요. 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항목마다 약 프로테지를 뭐 한 10% 정도씩 배분한다면은 음양적인 측면에서 취하는 거는 뭐 한 5%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5%. 그다음에 오행적인 어떤 측면에서 취해오는 것도 5%. 그래서 그 음양이나 오행적인 측면에서 재혼은 아주 강하지 않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오행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에서 그걸 구하고 있는 모양일 때는 그때는 뭐냐면 실제로 부모 혜택을 줬다. 훌륭한 양을 물려주었다. 훌륭한 혜택을 물려줬으니까 정신적인 혜택이다. 뭐냐면 그렇게 어느 그 일본에 있는 재벌은 뭐냐면 아버지한테 감사하는 이유가 가난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무식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 모 자동차 회장님 이야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난하려면 찌지게 가난해. 찌지게. 그래야 격이거든요. 성격.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려면 확실히 가난해야 되고, 그 다음 공부를 하면 막 똑똑하게 잘해야 되는 거라. 근데 대체로 이제, 요런 모양새에는 똑같이 우리가 양인이나 급제를 적용해가지고, 부모 혜택을, 보통 이제 이 현금 형태입니다. 현금 형태로 입으면, 재파하고, 먼저 이것을 한 해 한 해의 유년이나, 그 대운을 보지 않고 대운에서 재성이 와서도 일단 부모한테 받은 것은 깨진다라고 하는 어떤 속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 양반은 원래 받은 게 없어서 맨 땅에서 그냥 바로 올라가고 그래요 실제로 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열에 여덟 명 실제로 부모한테 받은 걸 이제 깨는 경우가 열에 두 명이고 요 경우에는 실제로 열에 일곱 여덟 명이 부모 혜택을 입고 깨고 다시 만든다 이런 어떤 과정을 가지는 거니까 오행적인 측면에서 한번 부모 혜택의 유무는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육친적인 측면에서 그 부모 혜택의 유무는 실제로 그건 한 4, 50%의 해석을 수단이 됩니다 4, 50%
육신적인 측면에서 육친에서 이제 대체로 그 월에 있는 것이 대체로 부모 혜택이고 연에 있는 것이 그 동안 그러니까 조손 혜택이에요. 조손 쪽에 하고 그러면 이걸 연으로 보고 본인 일을 보고 그죠? 그다음 부모는 대체로 월로 보고 그다음에 자기가 되겠죠, 그죠? 뭐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면 내가 손이고 내 나를 중심으로 하면 조가 되고 그죠? 그래서 조손 혜택은 대체로 연을 중심으로 삼고 부모 혜택은 대체로 월을 중심으로 삼는다. 예. 거기에서 우리 그 자표론적인 어떤 입장에서 볼 때예요. 뒤에 자표론 나오지만. 예, 육친에서 대체로 그 연월에 놓여 있어서 바람직한 어떤 육친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면 부모 혜택의 인자에 가까이 가는 것은 예, 제일 먼저 예, 육신적으로 따져볼 때 예, 정인, 그 다음에 정제, 그 다음에 식신. 자, 이런 인자들이 예, 뭐 충, 형, 파 이런 것들에 의해서 훼손됨이 없으면 이런 것이 예, 훼손됨이 없으면이에요. 훼손됨이 없으면 그 부모의 혜택이 적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모의 혜택이 적지 않다. 근데 나머지 이제 육친들의 일반적인 해석이 중요한데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 편인이라는 것은 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그 글자 자체가 치우쳐 있다죠, 치우쳐. 아, 여기에 하나, 정관이 하나 빠졌구나. 요 위에, 정관, 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그 다음에 나머지 글, 아주 어느 정도 조건이 붙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편인, 혜택이 치우쳐져 있으므로, 이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보통 혜택을 받는 식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상속이 이루어지면, 실적 상속이 안 이루어져. 현실이라는 말이면 주로 경제적인 환경이 되겠죠. 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게 있으면 이게 빠지고, 또 이게 있으면 또 이게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부모의 혜택이 예, 치우쳐져 있다. 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 편제. 자, 편제는 주로 이제 무엇에 의해서는, 이건 인성이라는 것은 주로 공간적으로 왜곡된 거죠, 그죠? 어느 부분은 혜택을 보니까 어느 부분은 혜택을 못 보더라. 아, 이런 식으로 공간적인 어떤 왜곡이 와 있다라고 하면, 예, 편제는 뭐냐면 시간적인 선후예요. 시간적 선후 왜곡, 선후 왜곡. 자, 시간적 선후 왜곡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 부모가 잘 나갈 때, 부모가 잘 나갈 때 혜택을 입은 사람 많이 받아요. 정제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정제보다 훨씬 많이 받는데, 이제 한참 기다려서 뭔가 혜택을 구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 거의 못 받는 수도 있대요. 이렇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천장에서 바닥까지 이렇게 변폭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예, 패턴이 바로 그 편제를 예, 태어난 달에서 보통 그 부모의 덕으로 취해올 때라고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조부의 자리에 만약에 편제가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게 조부의 금전활동 환경이 어떻게 해요? 이런 성세기복을 거쳤던 사람이다. 그래서 큰 일을 이루었다가도 그 혜택이 결국은 예, 소진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과정을 보통 견뎌시기 때문에 이 편제가 있는 사람은 빨빨 받아야 돼요. 잘 나갈 때 빨빨.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이 경우 제가 코치를 많이 했는데 빨리 받으라고 그만큼 강조를 했건만 지금은 처지가 뭐래. 그 IMF가 나가지고 정작 자기 받을 거 뭐 최소한 수십억은 되겠지 했는데 뭐 겨우 집 한 채 받고 그래요. 그것도 겨우. 왜냐면 막 다 떠내려가는 거 겨우 하나 명의로 돌리는 거 이런 걸 갖다가 한다. 이렇게. 그게 편제의 속성이 그러기 때문에 이거 뭐냐면 시간적인 선후 왜곡을 항상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식신 옆집의 상관이죠, 그죠? 예, 상관. 식신 옆집에 상관이 있는 경우. 요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이건 또 무슨 왜곡이 있느냐? 예, 정신적 왜곡이에요, 정신적 왜곡.
이게 뭐지? 요것도 상관으로서 뭔가 할 때는 첫 번째 뭐냐면 받으면 사이가 나빠진다. 이해하죠? 예, 나빠진다. 그러면 안 받으면 어떠냐? 거꾸로 봉사한다. 안 받으면. 그러니까 상관은 막 이해 아니면 내 확실한 방향성을 보통 주는 거죠. 근데 받으면은 사이가 나빠지고 안 받으면 봉사한다. 내가 거꾸로. 근데 봉사하고 유정하다. 여기 봉사를 하면서 정이 좋은 거라. 사이가 좋고. 뭐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은 눈이 걸리는가 봐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럼 받으면서 사이도 안 나쁜 건 뭘까요? 이건 뭐냐면, 받자마자 떠난다. 받자마자 떠난다. 이런 경우에는 싸우지는 않더라고요. 받자마자 떠나서. 그렇게 보통 뭐 장가 가면서 아예 해외로 나가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살림 꽉 받아가지고 그냥 해외로 나가버리는 거. 그런 사람들은 받자마자 떠나면서 국제전화 하면서 그래도 사이가 좋더라니까요. 근데 오래 있으면 받지 열받쳐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부모가 와서 그 방문해가지고 한 달 이상 체류한다 이러면 괜히 막 싸울 일이나 갈등사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 상관의 속성이다 이거죠.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관은요, 사실은 그 편재 격이나 편재가 잘 생겨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관이란 일반적인 상식의 선을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받는 이런 사람들도 뭐냐면 이 상관이 있는 거죠. 이 드라마에 가끔 잘 나옵니다. 이 내용들은. 드라마에 보면은 그 보통 좀 재벌집에 부모 혜택을 받는 사람 중에서 보면 이게 있죠. 꼭 뭐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 문제 때문에 그죠. 집에서 원치 않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혜택은 보면서 부모하고는 싸우고 아버지하고 부딪히고 이런 것이 결국은 상관의 그 고유작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집구석에 거덜나버렸다. 거덜나서 이거는 거꾸로 뭐예요. 상관의 또 작용 속에 뭐냐면 이런 어떤 죄를 낳는 폭발적인 인자가 아니고 관을 허물어버린 작용 때문에 부모가 몰락해 버렸다. 그럴 때는 거꾸로 자기가 막 돈 벌면서 막 부모를 돕게 돼요. 이거는 뭐 부모 복료 말도 많이 쏘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뭐 부모 복소리만 나오면 자기는 치가 떨린다. 그래서 거꾸로 자기가 메워주고 봉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봉사하는데 그렇게 사니까 뭐냐면 사이가 좋더라 이거예요. 항상 부모가 자식을 자랑을 하고 다니더라 이거죠. 참 상관이란 별이 묘한 별이에요. 그래서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받자마자 떠난다. 아시겠죠? 혹시 뭐 상관이 월에 있는 자식이 있으면 딱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자, 예. 정편이 아, 그러니까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요 해놓고 합시다. 해놓고 이제 두 개 믹스됐을 때, 믹스된 경우에는 믹스된 속성을 그대로 다 취해주면 돼요. 믹스된 속성을. 그러니까 이제 정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당한 가권 상속이 포함되거든요. 가권의 상속이 포함되고 대체로 그것은 문서 형태로 이어지고 실제 그 여러 가지 그 가권을 그대로 계승받는 인자하고 그럼 정인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 끝내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정인 정제 이제 대체로 문서나 권리 형태 권리 그 다음에 정제는 뭐냐면 주로 이제 현물 재산이에요. 현물 재산. 현물재산 형태로서. 그 다음에 식신은 뭐냐면 그 생긴 모양이 뭐예요? 벌어들이는 수단 모이죠. 대체로 그, 가업이라든지, 뭐 이런 식이만. 사업 승계. 그 다음에 정관은 말 그대로 가권 계승의, 가권 계승의 상징. 그 다음에 문서. 그 다음에 뭐 이권,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데 관성은 뭐예요? 제 하고는 뭐예요? 제의 그 설기체니까 보통 경제적인 어떤 규모 면에서는 정말 좀 작긴 하지만 아주 그 대체로 안정적인 어떤 혜택을 이룬다는 뜻이 되는 거죠. 정제는 통상
태어난 달에 하나만 훼손된 모양으로만 해서도 지금 요새 현물 가치로 50억에서 한 300억 정도인데요. 근데 달에 정재 하나 잘 생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형 맞고 충 맞고 합 빼고 공막 맞고 거기 그것만 안 돼도 보통 통상 못 받아도 50억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막 이 정도면 됐다는 건 한 보통 한 300억 내외까지 받는 게 예, 이 정재입니다. 예. 그만큼 좋은 게 정재예요. 예. 자,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빠진 게 뭐 있죠? 그 비견하고 그죠? 예. 비견하고 이제 양인이죠. 겁재죠, 그죠? 예. 양간일 경우에는 양인이 되고 음간일 경우에는 뭐 겁재가 되는 것인데 예, 비견겁재는 그 자체가 뭡니까? 재성을 깨뜨리고 그 다음에 인성을 약화시키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인성은 약화시키는 정도니까 보통 그 정신적인 예, 계승이나 혜택을 보통 뭐 이룩하는 정도로서는 비견이나 겁재가 거의 동일한데 대체로 예, 재물을 깨뜨리는 작용으로 인해서 재판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 부모 혜택이 없는 경우가 열의 여덟 아홉이에요. 열의 여덟 아홉인데 현대 사회에서 추세적으로 옛날에는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도 좀 빈약하거나 박하게 받았다 이거죠. 근데 요새는 뭐냐면 비견급제가 있다 하더라도 보통 그 어느 정도 받는 어떤 과정이 많이 발생하는데, 예, 비견이 주로 이제 그 양간의 경우에 개그치 하면 록격이죠. 걸록격. 그죠? 걸록격이 되고, 그 다음에 겁재가 예, 양인이 되죠. 주로 양간은 그렇고, 음간은 주로 상관하고 속성이 비슷하다 했죠. 그러니까 신일주가, 천간신일주가 월신을 만나면, 요 경우에는 거의 예, 상간격으로 처리해서 어느 속성과 똑같다고요. 요, 여기 있는 거하고, 그래서 복잡하죠, 그죠? 받는 방법이, 예, 복잡한 모양이 되는 거죠. 예. 그 양간의 경우에 이제 주로 이제 양인이 돼서 그 자체를 하나의 격으로 취하게 되죠. 그래서 격으로 그 취하게 되는데, 대체로 그 부모 혜택을 40 이전에 받으면, 40 전에 받으면 분탈된다. 분탈. 쪼개져 버려요. 40 전에 받으면 분탈. 그 다음에 그 혜택을 이루는 사람은 대체로 팔기 곤란한, 현금화가 곤란한 부동산으로 받은 뒤 40 중반부터 보통 현금화를 하든지 활용할 때. 그러니까 40 전에 받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은행에서 그 잡혀버리면 안 돼요. 그럼 그 돈은 뭐냐면 현금화된 걸로 봐서 현금화된 부모 혜택을 보거든요. 그래서 꽝이다. 그 돈은 실제로는 열에 8명 정도가 실제로 흩어져 버려요. 재물이. 흩어져 버리고, 열에 한 2명 정도가 보통 배우자의 흐름이 좋을 때 그냥 증식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그대로 끌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망하지도 안 하고 흥하지도 못하고. 그럼 공통적인 건 뭐냐? 증식이 잘 안 된다 이거죠. 증식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요 특히 걸록격 양인격들의 팔자에서 격이 갖추어지면 자기 직업이 똑똑할 정도로는 뭔가 부모가 혜택을 주는 거니까 실질적인 그 혜택이나 경제적인 혜택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받는 방법은 반드시 이러한 방법을 통해야만 그 혜택이 오랫동안 지속되더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그럼 질문. 질문에서 뭐냐면 이제 선생님, 그러면 편재는 어디니? 아, 편관으로 빠졌죠, 그죠? 예. 그다음 편관은 마찬가지로 그 정관에서 가장 영양가 부족한 혜택만 그대로 취해옵니다. 주로 정신적 뜻의 계승, 부모의 호랑이가 있다 하면 물려주는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사사건건 간섭과 제어를 함으로써 결국은 뭐냐면 이게 편관이 귀인인 경우 같은 경우는 뒤에 우리 신살법에 쓸 겁니다만은. 귀인일 경우 예를 들어서 5월 신일주다. 자, 요거는 그 자체로서 편관이면서 5월이죠. 그죠? 신일주죠. 이런 경우에 마체 받을 게 많은 사람 많아요. 귀인이 놓여 있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제적인 어떤 유예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제 유예 측면도 있지만 뭔가 가권에 있어서 귀인적인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동시에 띄었느냐? 우리 육친적으로 볼 때는 이게 편관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석을 만들어 올 때마다